문공 2년 봄 진나라 군대가 진나라 여기 서쪽 진나라 군대가 황하가에 주둔하고 있다. 이쯤이겠죠? 주 양왕을 수도로 호송하려고 하였다. 조최가 말하였다. 패자가 되시려면, 그러니까 패권을 쥐려면 양왕을 수도로 호송하며 주나라를 존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양왕은 죽은 것 같은 성인데 진나라가 먼저 양왕을 수도로 모시지 않고 서쪽 진나라로 하여금 양왕을 모시게 한다면 각국을 향해서 호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양왕을 존중하는 것이 진나라의 크나큰 자본이 될 것입니다. 드디어 3월 갑진일, 진나라가 양번에, 양번이라는 게 지명인데 주나라의 경기 지역이라 그러니까 뭐이 근처이겠죠. 자, 양번이라는 곳에 이제 군사를 파견하여 온을 포위하고, 온이라는 거는 역시 또 주나라 안에 지명이랍니다. 온을 포위하고 주 양왕을 수도로 호송하였다. 4월 양왕의 아우 희숙대를 죽였다. 주 양왕은 한해의 양번 지방을 진나라에게 상으로 내렸다. 한해 지방이니까 대략 이 황하 북쪽 지역이겠네요. 사년 초성왕과 제후들이 송나라를 포위했다. 초나라. 자, 초나라가 송나라를 포위했습니다. 송나라의 공손고가 진나라에 와서 시급함을 알렸다. 선진이 말하였다. 송양공의 은혜에 보답하고 폐업을 확립하시려면 바로 지금이옵니다. 호온이 말하였다. 조나라가 최근 조나라를 얻고, 조나라는 여기죠. 조나라를 얻고 위나라와 혼영을 맺었으니, 위나라와 혼영을 맺었으니 만약 조와 위나라를 공격하면 초나라는 반드시 그들을 구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송나라는 포위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빈의 계략이죠. 이때 진나라는 3군을 만들었다. 조최는 3군이면 이제 중군, 좌군, 우군인데 1군이 12,500명입니다. 조최는 극곡이 중군을 통선으로 추천하였고 극진은 그를 보좌하게 하였다. 호우는 상군을 통솔하고 호모가 그를 보좌했으며 조최는 경에 임명되었다. 난진은 하군을 통솔하고 선진이 그를 보좌했다. 진나라의 3군은 상중하군이군요. 순인보가 어가와 병거를 담당하였고 위주는 호위를 담당하였다. 호위를 담당하였다. 그리고는 정벌하러 나갔다. 겨울 12월 진나라 군사가 태잉산 동쪽 지방을 먼저 공격하여 원읍을 조최에게 봉토로 내주었다. 태잉산 동쪽이면은 뭐 대략 이 근처 땅 아닐까요? 이 근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뭐가 문자가 왔네. 5년 봄 진군공이 장차 조나라를 공격할 생각으로 위나라에게 길을 빌려달라고 하자 위나라는 허락하지 않았다. 조나라를 치기 위해서 위나라한테 길을 빌려달라고 했다. 진나라는 방향을 바꾸어 황하의 남쪽으로 건너 조나라를 습격하고 이쪽으로 건너서 조나라를 공격하고 이어서 위나라를 공격하였다. 정월 오록을 탈취하였다. 2월 진문공과 제나라의 군왕이 위나라의 여무에서 회맹하였다. 위나라의 군왕이 진나라와 동맹을 맺기를 청하였으나 진나라는 응낙하지 않았다. 그래서 위나라의 군왕은 초나라에 귀속하려고 했으나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으며 그뿐 아니라 그들의 군왕을 축출하고 진나라의 환심을 사기에 이르렀다. 위나라 군왕은 양우에 있었고 공자 매가 위나라를 지키고 있었다. 초나라가 위나라를 원조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진문공이 조나라를 포위하였다. 3월 병호일에 진나라 군대가 조나라의 도성으로 들어와서 조나라의 임금을 질책하였다. 그가 희부기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미녀 300명을 화려한 수레에 태워보냈기 때문이다. 조나라와 위나라는 둘다 이제 옛날에 문공이 그 방랑하고 시, 그러니까 중 공자 시절에 이제 방랑하고 있을 때. 그 예로서 대하지 않았던 나라들이죠. 그러나 군사들에게 희부기 일족의 집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으니 이로써 그의 은덕에 보답한 것이 되었다. 초나라가 송나라를 포위하자 송나라는 또 진나라에게 시급함을 알렸다.
운공은 그들을 원조하고 초나라로 진공하고 싶었으나 초나라에 일찍이 은혜를 입었으므로 진격할 수가 없었다. 또 송나라를 구하고 싶지 않았으나 송나라도 일찍이 진나라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있었다. 난감하였다. 이때 선진이 말하였다. 조나라의 군왕을 잡고 조위 나라의 땅을 송나라에 주면 초나라는 조와위 두 나라를 구하기 급급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송나라를 놓아둘 것입니다. 진문공은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 초성왕도 군대를 끌고 돌아갔다. 초나라의 장군 성자옥이 말하였다. 자옥이니요 옛날에. 군왕께서 진나라의 군왕을 특별하게 우대하셨는데 현재 우리 초나라가 조나라와 위나라를 구하기에 급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들을 공격하고 있으니 이는 군왕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성왕이 말하였다. 진나라의 군왕이 국외에서 유망한 지 19년이다. 곤욕스럽고 군색하였던 시기가 꽤 오래되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환국하게 되었으니 모든 어려움과 곤란을 알고 있을 터이다. 그의 백성들을 능히 이용할 수 있으니 이것은 하늘이 그에게 길을 열어준 것이다. 우리는 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성자옥이 청하였다. 반드시 공을 세울 것이라고는 감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저 사악한 소인의 입을 막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왕이 빡쳐서 그에게 군대를 적게 주었다. 왜냐하면 성왕은 문공을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옛날에 극진하게 대해줬던 것도 그렇고 자옥은 그때도 싫어했었죠. 이때 자옥이 대부 완춘을 보내어 진나라에게 통과했다. 위나라 임금을 복위하고 조나라를 보존케 한다면 우리도 송나라를 풀어놓을 것입니다. 구범이 말하였다. 자옥은 무례하구나. 주군께서는 하나를 취하시는데 그는 두 개를 취해야 한다. 이는 허락할 수 없다. 선진이 말하였다.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것을 예라고 합니다. 초나라가 한마디 말로써 세 나라를 보존하고 당신은 한마디 말로써 그들을 멸망하게 하려고 하니 우리들이 오히려 무리한 것입니다. 초나라의 요구에 응낙하지 않으면 이것은 송나라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비밀리에 조나라와 위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한다고 대답하여 그들을 유인한 뒤 완춘을 포로로 잡아 초나라를 경록케 하여 결전을 치른 다음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진문공은 완춘을 위나라에 감금하고 조나라와 위나라를 회복시킨다고 비밀리에 허락하였다. 조나라와 위나라는 초나라와의 관계를 단절한다고 선포하였다. 그런 맥락이구나. 자옥은 성이 나서 진나라의 군대를 공격하였다. 진나라의 군대는 후퇴하였다. 한 장군이 말하였다. 왜 후퇴하십니까? 문공이 말하였다. 과인이 예전에 초나라에 있을 때 대치하게 되면 90리를 후퇴하겠다고 약정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위회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초나라 군대도 철수하려 했으나 자옥이 찬성하지 않았다. 4월 무진일 송나라의 군왕, 제나라의 장군, 진나라의 장군, 서쪽 진나라의 장군 등이 진나라 문공의 군대와 함께 성복에 주둔하였다. 성복이 바로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한자가 지금 깨지나? 여기입니다. 여기가 성복이죠. 이사일 진과 초나라의 군대가 회전하였는데 초나라 군사가 패배하자 자옥은 나머지 병사들을 거두어 철수하였다. 가보일 진나라의 군대가 형웅으로 돌아가서 천토의 왕궁을 건립하였다. 각주에다 보니까 진나라가 초나라를 폐퇴시킨 후 조나라 양왕이 직접 천토로 와서 진후라는 이름을 내렸다. 진후는 조나라 양왕을 대신하여 천토에다 행궁을 건립하였다. 천토는 정나라의 지명으로 지금의 하남성 원양현 서남쪽 형옹의 서남쪽에 있다. 위나라 정나라 그랬으니까 천토가 여기네요. 여기 그러니까 뭐 대략 아시겠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복의 전투라는 건데 성복 대전이라 그러는데 춘추 시대에 이제 초강대국들이었던 진나라하고 초나라가 한번 붙었고 이때는 초나라가 졌습니다. 근데 보통 초나라가 많이 강성했어요. 생각해보면 사실 초나라는 이 밑에 본거지인데 이까지 와가지고 진나라하고 치고받고 싸웠으니까 초나라가 얼마나 많이 강했는지 알 수 있는 거지. 그 한번 이제 약술에 내리면 초나라가 이제 송나라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진나라가 송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는데 그 당시에 여기 위나라하고 조나라 두 나라가 초나라하고 한편이었어. 그래서 진나라가 위나라하고 조나라를 포위해서 송나라에 있던 초군의 포위를 풀어버린 거야. 그리고 위나라하고 조나라는 이제 비밀리에 해를 끼치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고 그냥
나라를 두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그러니까 두겠다고 약속했던 거는 쓸데없이 이제 요 도나라를 그러니까 먹는데 초나라 일진 중요하지 얘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들한테 신경을 안 쓰겠다는 거고 덜 쓰겠다는 거고 이것 때문에 초나라 군대가 위나라고 조나라로 구원하러 오니까 진군이 성복에서 후퇴하다가 성복에 진을 잡고 진 주둔하고 그리고 초군이 성복까지 따라와서 진군하고 맞붙었는데 여기서 진나라가 크게 이겼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성복 대전이라는 건데 아까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사실 뭐 여기서 더 얘기할 건 없...